안녕하세요. 우영아팀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추 수술, 내시경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경추 척수병증에서 과연 내시경 치료 가능한지에 대한 그 해답을 좀 알아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적응증에는 이견들이 많죠. 그래서 현미경 수술로 가능한 영역이 이제 내시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목이나 등 쪽은 조금 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추 수술에는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 같은 경우는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척수병증 환자도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긴 한데, 근육을 다 이제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접근 자체가 조금 그 여는 수술보다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대신 황색인대가 열리기 전까지 작업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증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 7번에 수술을 하시고 이제 5, 6번 쪽에 디스크 그리고 위에 신경이 이제 눌려 있어서 2번이 눌려 있고 1번 쪽에 색깔이 좀 변해 있고요. 그 지금 갈매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황색인데, 그리고 화살표로 된 부위가 디스크가 밀려나와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CT로 봤더니 이제 뼈로 돌출돼서 눌려 있고, 이 뼈가 신경을 많이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판단돼서 척수병증이 이제 있는 걸 판단해서 내시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5번 뼈와 6번 뼈 사이 쪽에 진입을 했고, 아직 황색인대 부위 말고 이제 창문이 보이고요. 그 저기 10시 정도 보이는 부위가 5, 6번의 황색인대 중간 부위입니다. 중심 부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6번 뼈의 위쪽 부위. 그래서 내려가는 신경 쪽에 이제 황색인대도 확인하고, 그리고 아래쪽부터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반대쪽까지 이제 스페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거의 최종인데, 왼쪽과 조사진 오른쪽 내시경 사진을 보고 최종 중심 센터를 해서 양쪽으로 다 감압된 사진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추 후궁 양쪽 감압에서 내시경을 그 적용한 사례,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도 이제 술장에서 이런 식으로 내시경을 3, 4번 쪽으로 진입을 시켰고, 지금 보시면은 맨 상단에 있는 사진이 방사선 사진과 내시경으로 해서 반대측을 보고, 이거는 편측과 중심을 보는 내시경 사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비슷하시죠? 그래서 술 후에 보면은 눌려있는 신경 쪽으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감압이 되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과연 가능한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은데, 척수병증도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 레벨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시경보다는 이제 현미경을 열어서 진행하는 게좀 좋고, 단 레벨에 이렇게 협착이 한 부위에만 딱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내시경적인 치료도 꽤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경추 수술이 내시경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추간공 협착증 및 척수병증 환자에서도 후궁 감압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이제 문헌과 증례를 통해서 설명드렸으니, 요거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최소 침입적인 수술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리고 앞쪽으로 여는 수술 말고 뒤로 감압할 수 있는 걸 원한다시면은 선택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은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